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셀프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선 네 가지 차원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해결되는 부분이 뭘까요? 개인 차원의 리더십. 이게 셀프 리더십이 됩니다. 그 윗단계가 대인 관계 차원의 리더십. 그 윗단계는 관리 차원, 조직 차원으로 구성이 될수 있는데요. 대인 관계 그러면은 뭐 굳이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더라도 평등한 관계에서라든가 이런 관계에 리더십도 해당이 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윗단계가 이제 내가 관리자가 됐을 때 아래 부하를 어떻게 뭐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최고 책임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조직을 관리할 것인가 해서 임파워먼트 리더십, 무슨 뭐 맥스웰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 차원의 리더십과 그 다음에 대인관계 리더십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핵심은 단어 하나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신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설득을 주로 강의합니다. 설득을 강의할 때 많은 대중들에게 얘기를 해요. 낯선 사람을 설득하기 쉬울까요?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기 쉬울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에 99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낯선 사람이요. 가끔 한 분이 가까운 사람이요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결혼하셨습니까? 네. 몇년 되셨습니까? 15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인하고 가깝죠? 가까운 편이죠. 설득 잘 되세요? 아니요. 내가 낳은 자식도 설득이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가까운 게 부부 자식 관계인데 사실은 더 가까운 관계가 누구죠? 누구죠? 예, 맞습니다. 나예요. 내가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가? 내가 잘 나를 잘 리드하는가?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나를 잘 설득할 수 있고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면 저는 누구와도 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리더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로봇의 마음을 움친 병아리라는 책입니다. 이 이동환 원장님이라고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 만성피로 연구회 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 사이언 잡지인데요. 사이언 학술지인데, 이건 좀 비과학적인 그런 논문을 말하는 잡지입니다. 지금 병아리가 보이죠? 윗그림과 아랫그림이 달라요. 윗그림과 아랫그림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위는 무작위로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로봇이에요. 로봇입니다. 막 아무데나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근데 그 로봇을 갓 태어난 병아리가 로봇을 만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병아리가 로봇을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병아리나 닭이나 오리들은 처음에 눈에 띄는 걸 엄마라고 인식을 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야만 살수 있으니까요. 자, 그 상황에서 이 로봇을 유리병 안에 가둬놨습니다. 그럼 병아리가 어떻게 되죠? 부르죠? 엄마, 엄마, 엄마. 못 가니까. 그럴 때 로봇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아까 봤던 그 그림입니다. 절반을 못 넘어갑니다. 로봇이. 절반을 못 넘어갑니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한두 번한 결과가 아닙니다. 수백 번을 테스트했는데, 이렇게 나온 것들이 71%의 로봇이 이렇게 병아리 쪽에서 움직이더라. 이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놀랄 만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병아리에게도. 우리 인간의 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지손톱만한 뇌를 갖고 있는 병아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을 만들어내고 행동을 만들어내거든요. 미생물에도 반응을 합니다. 이 비커에다 대고서 얘기를 합니다. 비커에 대고서, 사랑해, 참 고맙다. 여기다 죽어! 망할로! 꼴 보기 싫어! 이렇게. 자, 이 비커 안에는 뭘 담았냐면, 밥을 담아봤어요. 밥을. 이게 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이렇게 사랑해, 참 곱다. 한쪽에는 죽어, 망할놈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박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켜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어우, 짜증나. 어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다섯 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렇게 밥에다가 한쪽에는 사랑해, 짜증나.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죠? 얼마나 변화가 있을까요?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한쪽에는요 멀쩡합니다. 아주 좋은 누룩곰팡이가 생겼는데 짜증나라고 얘기한 쪽에는 누렇고 시커먼 나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의 병들에서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에다가 사랑해 했던 게 짜증나 있을 때 이게 물리적 결정이 달라졌다는 거. 이 밥에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만큼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결과가 나오고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땡땡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땡땡할 것이다.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네. 스스로 존경한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나와의 대화,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 놈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누가 나를 존경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가기실 것인가. 이게 셀프 리더십의 가장 근본이죠. 그런 노래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정말 내 안에는 내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로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지피지기. 지피지기 무슨 뜻이죠? 상대를 알면 뭐 백전백승이다. 이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기피기기. 기피기기. 이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속일 기자입니다. 나를 속이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만할 때 쓰는 그 기자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진정 내 자신이 원래는 갖고 있는 게 뭐 80%밖에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100이라고 믿는 순간 100이 된다는 거 우리는 되게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어릴 때 좀 끈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넌 자식아 끈기가 없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기를 갖고 반대로 생각했어요. 나는 끈기가 있는 놈이다. 나는 끈기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끈기가 생겼습니다.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의 얘기인데요. 동영상을 틀어보겠습니다. 안 틀어지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믿고 내가 상품에 대해서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갖고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하다면 더 나은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이건 꼭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삶, 내 주변 사람들 다 해당이 돼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세요. 그런데 그걸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술만 먹으면 날 때려.
만약에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날 때려, 맨날 때려.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멀쩡할 때는 그래도 괜찮으셔. 아니야, 평소에 괜찮으셔. 아니야, 평소에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나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되겠다. 좀 꼬였다, 지금. 강의가.